Let's go. I wake up to a little bit of drool on my pillow, feel like it's gonna be a bad day. Yeah, I'm tired of shit, and the coffee ain't hit yet, damn, ain't that great. I don't wanna go to work, cause my boss is a jerk, and I'm not even that gay. 안녕하세요. 미국 현직 CK 디자이너의 게티 워치입니다. 오늘은 저희 BK님을 모시고 백화점에 왔는데, 여기서 오늘 좀 간단하게 촬영을 할 거예요. 인사드리죠. 아, 네, 안녕하세요. BK입니다. 자주 뵙게 되죠? 계속 지금 틈을 노리고 계시는데. 덤벼들게 하려고 진짜. 저희가 오늘 갤러리에 왔습니다. 아,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크리스마스 트리. 여기서 가장 유명한, 아마 달라스에서 가장 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런가요? 바로 밑에가 아이스링크고요. 총 4층으로 되어 있고요, 갤러리아는. 네, 2층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어 아시는 저기 이제 시계 롤렉스 보이네. 롤렉스 예. 저기 있고요. 자, 우리 이제 점심을 좀 먹어볼까요? 아, 너무 배고파요. 아, 메뉴를 골라보려고 합니다. 아니, 이게 눈에 보여요? 제가 방금 마리큐 고급 스킬을 쓰시는. 아, 고마워. 이름을 알려줘가지고. 펩 샌드위치? 펩. 그치, 이거? 어우, 배고팠네. 와, 진짜. 저는 갤러리아는 진짜 크리스마스 때 와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멋있네. 네, 너무 이뻐. 둘이 아이스케이팅 하는 건 좀 오바겠죠? 오늘은 뭐 차고 왔어요? 아, 나 오늘? 멋있네. 오늘은 대전. 이쁘다. 투톤. 콤비. 그 옐로우 골드가 아니고 로즈 골드죠. 근데 이쁘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 네, 36. 오늘은 그거 사고 오셨네요. 저번에 나왔던 GMT. 말 많고 탈 많은. 아직 안 보냈어요. 아마 연말에 성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이프한테는 허락 받은 거예요? 아직 모른다니까요. 왜 계속 그 얘기를 하시죠? 아니, 궁금하니까 얘기하고 싶잖아. 입이 너무 간지러워. 이거 삐 처리해주세요. 추억들이 참 많네요. 혹시 또 그분들과의 추억이 얽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 형은 현집 내가 현집 내가 할래. 아, 형도 아까 전에 4층에서 있었다 그러지 않았나? 4층에서? 아, 3층이구나. 원래는 항상 리테일로 시계를 못 사고 그레이 마켓에서만 시계를 샀었어요. 다른 딜러들이나 주얼리 오너들한테. 처음으로 제가 진짜 기다려서 연락을 받고 간 나의 첫 딜러. 저기 롤렉스 바로 밑에 있거든요. 자, 이제 밑에 층으로 내려갈 건데. 네. 롤렉스 매장 가는 거죠? 네, 롤렉스 매장으로 가고 있고요. 처음으로 이거 전화 롤렉스 매장에게 전화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 진짜 기다리고 있던데, 기다리고 있는 시계가 있는데. 아, 1년 동안 기다렸다가 딱 와. 약간 이 그 기분 진짜 째질 것 같아요. 네, 진짜 시계 딱 이게 전화를 받으면은 무슨 로또 맞은 것처럼 와 대박이다. 그치. 아, 이게 이제 롤렉스 매장이죠. 아, 저거 저 원어민 발음으로 좀 읽어 주세요. 아, 레전드. 이게 이거 보시면은 여기서 아직까지도 엑시비션 온리. 엑시비션 온리라고 써 있는 게 뭐예요? 이게 관상용인데. 관상용. 안 움직이는 시계죠. 네, 안 움직이는 시계죠. 얘는 움직이는 앤데 얘도 지금 판매용은 아닌 것 같아요. 떡상에다가 떡락하는 시계. 롤렉스에 이번에 처음으로 왼손잡이들. 그쵸. 레프티. 참 나는 저게 아쉬운 게 데이트를 3시 방향에 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얘는 시드웰러. 이 김종국이 이거를 차는 걸로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는 펩시. 영롱합니다. 얘는 얘도 저기 작동하는 거예요. 시분침이 10시 10분이 아닌 걸로 봐서는 움직이는 앤데 영롱하네요. 이쁘다.
여러분도 구할 수 있으면 이걸로 구하고 싶어요. 우리가 리뷰했던 스카이드웰러. 와, 쟤도 지금 판매용이 아니에요. 멋있다. 아, 이것도 이거 이게 제 처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요거죠 지금. 네. 오른쪽 거. 근데 저는 로맨 유물러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면, 아, 이것도 진짜 이뻤는데. 그러면 스틱 인덱스였어요? 네. 어, 스틱 인덱스를 산 이유는? 그때는 저거밖에 없었어요. 아, 네. 아, 그렇구나. 이 시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익스플로러.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언더레이트된 시계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좀 아쉬워요. 저 모델 이쁜데. 어, 제가 말했던 그 투더의 광고. 베컴인가? 그쵸? 네. 멋있다.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애를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요 녀석. 그리고 팔라고스 3구는 없는 것 같고. 어, 여기 이제 올림픽 했던 시계들 다 나와 있네. 어, 올림픽 했던 시계들, 샤넬. 아, 여기는 이제 예거. 예거가 참 이뻐요. 이게 확실히 크로노 이런 쪽을 좋아하시네. 네. 그쵸? 아, 리볼소, 리베르소. 이거 한번 차봐야 되는데. 리베르소. 그리고 란데부스도 너무. 여자들이 참. 난 여자들이 예이거를 찼을 때 더 이쁜 것 같아. 아, 그럼요. 맞아요. 엘레강스 하잖아요.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까르티에. 우리 까르티에. 까르티에. 제가 또 까르티에 성애자예요. 발롱블루. 아니 이름부터가 너무 까르티에하잖아. 발롱블루. 응. 아~ 발음도 약간 바꿔야 될 것 같아. 발롱블루. 어, 좋다. 아우, 산토스. 산토스도 뭐. 이 시계 보세요. 산토스. 저 검정색 다시 비춰보실래요? 아, 그거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진짜. 잘 나왔어. 걔는 이제 파란색이 있는데 빛 때문에 파란색이 이렇게 짙은 파란색은 아니에요. 멋있다. 핸드폰이 지금 다 못 담고 있어요. 영상이. 아, 이거 팩토리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제 새로 다시 나온 C타이머. 네. 파샤. 이게 또 그 이게 팬터. 이게 이제 얘네 조그맣게 나온 거. 표범이 그거잖아요. 브랜드의 그. 네. 상징 같은 거죠. 야, 이거는 나 실물로 처음 보는 것 같아. 이 시계는. 이제 까르테 탱크 볼륨 모델이죠.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오메가로 한번 가보시죠. 오메가. 와, 오메가도 참 제품이 요즘에 잘 나와요. 이거 컨스텔레이션. 컨스텔레이션. 참 시계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밖에 안 나. 어, 우리 이거 우리 리뷰한 시계 나오네요. 아, 이쁩니다. 저거 진짜 색깔이 너무 잘 나왔어요. 색이 너무 잘 나왔고 밴드 퀄리티도 와 진짜 좋아요. 우리 이제 볼륨 모델이죠. 녹색 빼고는 다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이번 연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007 그 애니버서리에서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쵸. 안 산다고 해도 오메가는 언제나 있다 해도 그런 리미티드 와치들은 항상 팔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얘네들은 물건을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거지 인기가 없어서 항상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조금만 더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내 말이 했었으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피드메스터도 보이는데 스피드메스터는 이번에 이제 새로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버클을 약간 익스텐드 할 수 있게끔 약간 버클을 바꿨어요. 그래서 또 새로 출시를 한 것 같더라고. 자, 이제 론지니. 론지니 있고요. 여기는 뭐 여기 이거 그 레전드 다이버. 요게 또 이제 최근에 나와가지고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모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리고 쇼파드. 이 모델 한번 봐주실래요? 제르데 젠타처럼 나온 저게 뭐 이름 뭐죠? 알파인인가?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아, 저것도 이제 AP를 흉내냈다고. 네, 엄청 맞네요. 14,500불. 엄청 까였던 모델인데. 와, 근데 쇼파드도. 쇼파드는 요게 이제 아이콘이죠, 얘네들. 네, 이거 여기 밑에 네. 다이아 이거 돌아다니는 거. 이게 보이시나요? 이게 총 5개의 다이아가
안에서 이제 플로팅 하는 거죠. 플로팅 하는 건데 이게 또 다이아가 다 틀립니다. 어떤 시계는 세 개가 있고요. 어떤 시계는 다섯 개. 어떤 시계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일곱 개. 그리고 요거 한 번만 마지막으로 비춰주세요. 가운데 이제 스포츠 모델. 그 왼쪽에 그 러버 스트랩. 요게 또 얘네들의 대표 모델이죠. 레이싱 드리븐으로 나온 시계. 울프. 아, 울프. 울프 와인더. 와인더계의 뭐 제가 봤을 땐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이거는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거는 롤렉스 전용이다. 플루티드 딱 베젤이 딱 저기 박혀 있고. 이거는 정말 얼마인지 궁금하네요. 아,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또 박스가 있어요. 장난 아니네. 이거는 한 얼마나요? 아, 1285불. 아, 진짜 사고 싶다. 근데 제가 이거 1구짜리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짜리. 네. 진짜 조용해요. And you can sync it with your phone, operate from. 와, 이 워프에 이거는 세이프고요. 와, 와, 끝내줍니다 이거는. 와, 총 네 개, 세 개, 열두 개의 시계가 들어가면서. 와. 3만 불. 아, 덕분에 롤렉스 매장 다른 시계들도 이제 덩달아 같이 잘 봤어요. 아, 뭐, 이 정도? 진짜, 아, 진짜로 매니저랑 친분이 있어가지고 매니저 딱 불러가지고 야, 아니야, 영상 좀 찍게 해줘. 그랬더니 바로 그냥 오케이 해가지고 아, 너무 잘 봤어요. 오늘 사실 다른 것도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일단 이번에는 이걸로 나가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롤렉스 탐방. 솔직히 이거, 너무 이거 저도 너무 자세하게 봤어요. 이게 찍으면서 하니까 원래 솔직히 혼자서 보잖아요. 혼자서 그냥. 그러니까. 아, 이게 부담감이 있어. 시계 매장 들어가면 왠지 사야 될 것 같고. 맞아. 아, 자, 우리 오늘 이렇게 갤러리아에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연말 결산이고. 그쵸? 12월이 이제 끝나가고 이제 2022년도 끝나가는데 우리 또 게티와치 뭐 이벤트 한번 준비하신 거 있나요? 이벤트 하신다고요?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이 이벤트를 한번 개최를 해보도록 하죠. 오, 좋습니다. 그때도 나와 주실 거죠? 아, 뭐 불러만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하는 영상들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재밌죠. 아, 좀 생기가 좀 생긴 것 같아 채널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는 처음이잖아. 올해 나온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이 지금 카메라도 새로 구매했다고 지금. 아, 그러니까 이렇게 좀 또 바꿔보려고. 그래서 조만간 또 주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꾸라고. 자,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아, 조떼쿠아였어. 조떼쿠아. 조떼쿠아? 이거 차 어떻게 여는 거야? 여기? 오우씨.